나는 샀다. 별 모양의 종이 조각들을 나의 학생들을 위해 각각의 별에 나는 썼다. 짧은 메시지를. 그리고 그것은 시작하는, 뭘로 시작하는? 당신은 별이에요.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라고 시작하는 그런 짧은 메시지를 썼다. 나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인 루시는 보여줬다. 느린, 진전을. 그 해에. 학업에 있어서 성취가 좀 느렸다는 거겠지. 느린 진전을 보여줬다. 그녀는 똑똑했다. 그녀만의 방식대로. 하지만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대로 똑똑했다. 나름 똑똑했다. 똑똑한 애야.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그녀의 별에 나는 썼어. 너는 별이야. 왜냐하면 너는 똑똑해. 그리고 put one's mind to 하면 마음 먹다야. 그래서 너는 할수 있어. 어느 것이든지 할수 있어. put one's mind to잖아. 그러니까 너가 마음 먹은 것은 어떤 것이든 할수 있기 때문에 너는 똑똑해. 그것을 잊지 마라고 썼고, after 내가 give out 하면은 주다야. 그래서 나눠주다. 그 별들을 나눠준 후에 루시는 다가왔어 나한테. 분사구문 루시가 들고 있으면서 들면서 그녀의 별을 손에 쥔 채로 다가왔어 나한테. 그랬더니 그 루시가 울고 있었어. 포터 씨, 선생님 말하는 거지. 포터 씨, 당신은 생각하나요? 내가 똑똑하다고? 그녀의 질문이었다. 이게 그녀의 질문이었다. 당신 정말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말을 한. 그리고 태를 동사로 보면 또 이제 사용식 동사니까 이게 아이오고 이게 디오지.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에게 그런 말을 말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리고 9번 하기 전에 크로스 원스 마인드 하면 생각이 떠오르다. 그 생각은 심지어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어. 그녀의 생각에.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이 말이야. 그 생각은 그녀가 심지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그 별을 읽었을 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여기 먼저니까. 헤드 피피 쓴 거야. 그리고 여기서 10번에 보면은 바이팔이 뭐냐면은 여기 최상급 있잖아. 우리 비교급 강조해 줄때뭐뭐 팔, 어라, 스틸, 이븐, 머치 이렇게 했잖아. 훨씬 하면서. 근데 최상급 강조라는 것도 있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팔이야. 단연코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그것은 최상급 강조, 단연코, 단 하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나의 인생에서. 그 다음에 그 별들은 확실 그리고 이거 봐봐.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냥 명사와도 상관없어. 명사 할 만한 또는 동명사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요거를 y를 써주잖아. 이거는 명사고 이거 형사잖아. 그럼 be worthy of 하고 쓰면 돼. 그래서 worth를 쓰든지 worthy of를 쓰든지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worth 썼잖아. 그래서 그냥 목적어 온 거야. 그 별들은 확실히 나의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